박정식 대표님께서는 가뭄, 엘니뇨, 전쟁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온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시장과 연결을 해본다면은 곡물 쪽과 함께 연결을 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곡물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좀 띌 것이다라는 전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최근에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다른 이슈랑 또 엮여서 움직였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일단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천일염 관련 주들이 또 이제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음식료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를 좀 이끌었고 또 이제 라면 쪽이 이제 가격 한마디로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품 업체들 이런 쪽이 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소맥은 아직까지 조금 가격이 좀 주춤한 모습인데 옥수수랑 대두 쪽이 5월에 저점을 찍고 가격이 현재 상승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 사료의 이제 주 재료로서 사용되는 그런 곡물이고요. 또 인도 북부에서 이제 54명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북중미에서는 49도까지 온도가 치솟고 해수면이 끌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작황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미국 전역에서 겨울 밀 3분의 1 정도가 폐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유럽산 밀을 수입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점도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치열한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푸틴이 곡물 협정 탈퇴를 검토한다라고 며칠 전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곡물 협정이 다음 달 7월 17일 날로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곡물 협정 난항이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 섹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물, 곡물 쪽이 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만나봤던 조선주랑도 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정책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탄소 정책에 따라서 사실 조선주가 더 탄력을 받는 것도 있고 곡물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을 좀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데 역시나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곡물주를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테마 섹터이기도 합니다. 잘못 또 접근을 했다가는 꽤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종목은 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 우리가 이제 쉽게 현재 구간에서는 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라티아이라는 종목이죠. 이 파스타,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 토마토 소스, 이런 가공식품을 수입 유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이 90여 개의 가공식품 제조사로부터 이 제품을 수입을 해서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이 뭐 천일염 관련주다 뭐다 그리고 음식료 가격 인상이다 자 이런 이슈로 부각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음식료 쪽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게 되면 추후에 이제 다른 섹터로까지 이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라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며칠간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쭉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출렁대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16,800원 정도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갖고 단기적으로 19,000원, 18,9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매도 타이밍은 살짝 지났습니다. 원래는 22,000원, 21,000원대가 일단 매도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신 다음에 16,800원, 700원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19,00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끊어서 수익 내는 전략이 현재는 유리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테마주는 사실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보라티아르의 경우에는 19,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10%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상승 여력인데 그 정도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말고도 또 다른 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 게 있으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순환으로 음식료 쪽이 이제 움직인다면 이제는 곡물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종목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사료 관련주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소맥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옥수수랑 대두 선물이 5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료의 주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KC피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계용, 양동용, 추구용 등 가축 가금용 배합 사료 제조 업체입니다. 또 2017년에 자회사 농업법인인 KC프레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축산물 계란을 구입하고 액란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계용과 한돈용과 추구용 사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사료 관련 주들을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고 또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 부각을 덜 받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은데 시장의 부각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순환 수급이 붙게 된다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무 구조를 보면은 2019년만 해도 643억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2022년에는 그게 885억까지 올라왔고 흑자 기조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부채가 좀 적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613억인데 시가총액도 486억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과거 한 9월달, 작년 9월부터 주가가 거의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곡물 이슈만 강력하게 붙어준다면 수급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2,9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략 한 2,8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2,750원이 혹여 이탈이 된다면 이때는 좀 이슈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50원이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손절 관점.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붙으면서 강력하게 뽑아준다면 1차적으로 3,45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여기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수급이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1차적으로 3,45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나 좀 온도차가 있는 두 종목을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하창한 본부장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조동화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1차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를 조금 단기 박스권 만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엑시트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밀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분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배합세를 하고 있는데 국내 뭐 3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는 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출액도 34% 늘어났고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도 54%가 증가를 했는 상황이고 뭐 이슈나 테마는 같이 붙을 수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대량 거래랑 동반한 첫 번째 상승 이후의 횡보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도 좀 박정식 대표님이랑 이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비슷합니다. 제가 보는 가격 라인도 일정 뭐 라인 상단이죠. 한 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사실상 이 첫 번째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물량 모아가시면 충분히 뭐 기후 변화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